인류의 홍위 인간이 몇 명이 태어났느냐? 1, 2차 대전 끝날 때 엄청나게 사람 죽였죠? 아, 이거는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됩니다. 1,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여가지고 몇 명이 남았냐? 인류에 30억 인구가 남아가지고 이분들이 누구냐?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해갖고 지금 이때까지 노력한 거를 가지고 이제 홍익시대를 만드는 분들이에요. 이 30억 명이 어떤 일을 했냐? 이제 자손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식을 놓은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들을 탄생시킵니다. 한 시대에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30억 명이 인류의 인자 자손을 보는데, 이 자손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비 붐 시대. 죽일 만큼 다 죽여버렸으니까, 인간을 다 죽였어요. 우리가 인류의 지금 우리 인류 그렇게 세계를 운용하는 게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작업을 해. 30%대 70%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0%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수천 수만 년을 지나고 나서 그때 시간이 그만큼 지나서도 인간이 진화가 30% 했을 때예요. 인간 진화가 30% 됐을 때 이때 작업이 일어났던 게 1, 2차 대전입니다. 요거 한 개를 고목나무 하나를 쳐다보는데 고목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인류의 지판대입니다. 인류 지판, 우리 세계 지판대가 사람이 사는 지판대가 요렇게 돼가 있다. 그러면 고목나무에서 여기서 요 위에가 어디냐? 나무가지입니다. 나무가지는 어디로 이 검을 그어놨냐?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으로 검을 그어놓은 게다가 여기가 산맥으로 검을 그어놓은 거예요. 요 밖에는 나무가지입니다. 그 다음 요 안에 들어오면 고목나무가 여기 나무 둥치가 있는 거죠. 이 산맥 안에 있는 게 이게 나무 둥치입니다. 요 둥치에서 어디까지? 요 밑에가 나무 뿌리가 있는데 요게 그 압록강 두만 강으로 요걸 검을 그어놨습니다. 강. 이건 산맥이고 요거는 강이에요. 강으로 검을 그어놓고 여기를 이야기할 때 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중하. 요것이 나무 몸통. 그러면 이게 요 밑에가 어디냐? 이 물로 검고놓고 분리해놓은 땅. 여기 나무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삼천리 금수광산. 길이가 삼천리, 둘레가 칠천리. 3대 7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땅. 산이 70%, 들이 30%.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70%로 물에 담궈 놓은 땅. 대륙으로 연결해 놓은 게 30%로 연결해 놓고 70% 몸통을 이 태평양 바다에 담가 놓은 땅입니다. 3대 7의 법칙. 인간의 온도도 36도, 37도짜리예요. 지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뿌리가 정확하게 돌아가게 해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해놨으면 뭐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냐? 나무 가지가 할 일이 있고 나무 몸통이 할 일이 있고 고목나무는 자기 할 일이 분명합니다. 나무 뿌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무 몸통과 나무 가지에 이걸 통째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70%입니다.
그러면 요것이 나무 뿌리가 30%에 해당하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 요거는 한 통이다 이 말이죠. 요거는 달리 뜯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무 가지에서는 뭐를 하느냐? 나무 가지는 이걸 인류의 활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류의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함에 이루어놓은 요런 결과물이 오늘날에 이 뿌리로 들어오는 지식입니다. 인류가 희생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희생하면 지식이 한뜸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희생을 하면서 만들어 놓는 게 지식이지. 그 신도 못하고 저 개 돼지도 못해. 영혼들도 할 수가 없어.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지식의 생산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식을 생산하려고 이때까지 살았던 희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 윤회를 해갖고 또 태어나서 활동을 한 것이고 요게 윤회입니다. 그러면 나무 몸통은 뭐를 하냐? 나무 몸통은 이동을 하는 데입니다. 고목나무를 잘 생각해요. 나무 몸통은 다른 거를 하면은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나무 몸통은 위에 거를 내려올 때 여기에서 활동하고 밑에 게 올라갈 때 활동하는 요는 나무 몸통은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데에 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무 가지는 쫀쫀해요. 아주 퍽석해요. 좀 퍽석합니다. 그러면 나무 몸통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무 가지보다는 잘 안 부어져요, 여기가. 좀 쫀쫀해가지고. 쫀쫀한데 요 나무 몸통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 아주 모공이 엄청 많아요. 섬유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봄 돼가지고 청정기 나중에 산에 갈 때 청정기 하나씩 중고라도 사. 산에 갈 때 봄에 내가 산에 가죠. 나무에다 청정기 딱 꽂고 딱 갖다 대봐요. 무슨 소리 나는지.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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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요. 이 소리가 뭐냐? 물 올리는 소리예요. 물 올리는 소리. 나무 몸통은 물이 올라갈 때 역할을 하고 물을 내릴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 몸통이 할 일이야. 근데 지금 중국과 이 나무 몸통이 지금 이 중화가 나무 몸통 짓을 하는 거예요. 뿌리 짓을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뿌리 짓을 하려고 그러다가 만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 가지 역할을 하려고 그래. 저는 하려고 좋거든 저기. 이러면 또 힘들어져. 이게 중화. 그러면 뿌리는 그럼 뭘 하냐? 여기에서 참 다 이루어 놓은 거를 이걸 다 받았으면 새로이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질이 뿌리는 아주 밀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새로이 아주 질량이 좋은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새로운 답을 찾아서 이걸 올려줘야 된다. 올려줘야. 그래야 이 고목나무가 아주 멋지게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드러나야 앞으로 내가 풀어주는 것들이 이해가 속속하게 돼 있어서 이게 장대하지만 조금 기본이라도 내가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에 사는 민족 우리는 누구냐? 마지막 선배님들이 이제 자식을 놓는데 이것이 30억 명이 노력을 해서 인류의 자식을 놓는 게 홍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후 1세대. 인류의 전후 1세대. 지금은 인류가 분쟁은 해도 인류 전쟁은 안 납니다.
근데 이 분쟁이라면 각 지역의 분쟁들은 일어나도 1, 2차 대전 때처럼 인류가 전쟁하는 법칙은 이제 안 일어나. 그게 일어나면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 우리는 지금 힘을 이만큼 갖추었어. 1, 2차 대전 때 힘을 갖춘 건 힘이 아니에요. 홍이 인간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그때 힘을 갖춘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춰놨어요. 인류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 나무뿌리로 물을 내린 겁니다.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마무리해가지고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지식과 문화를 전부 다 내려주었다. 그때 지식 들어올 때요.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영화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먼저 들어와야 돼. 세계에서 예술가들이 음악을 하면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최고 못사는 나라. 60, 70년대 때 한 상상을 해봐요. 쌍송부터 해가지고 아주 팝송부터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저쪽 말이지. 저쪽 말로 해갖고 다 들어왔어. 그냥 번역도 없이 들어왔어. 만들면 들어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걸 어디서 터냐. 음악다방. 다방 시대예요. 다방. 음악다방. 전부 다 외국에서 만드는 음악은 일로 다 들어와. 제일 먼저 들어와. 어디로? 뿌리로 이어준다. 모든 것이 만들면 뿌리로 들어와. 우린 그게 인류가 살아나가는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식이 다 들어오고 문화가 다 들어오고 이럴 때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인류의 문화가 한꺼번에 어떤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 해동 대한민국 홍익 인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태어나갖고 누구든지 지식을 갖추고 공부하게끔 문화를 갖추고 전부 다 이런 걸 접할 수 있게끔 문호를 다 열어버린 이것이 1, 2차 대전 이후로 일어났던 사건. 인류의 문화가 다 들어오는 우리는 인류 문화가 못 들어오게 전부 다 족쇄를 채우는 그런 나라였어서 그런 민족이고 베타 민족.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5천 년 동안에 전쟁을 1000번 이상 한 거예요. 문화는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막아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았어. 왜? 단일 민족으로 마지막까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좀 바르게 알아요. 우리 선조님들은 우리 단일 민족으로 피가 섞이지 않도록 인류의 단일 민족으로 최고 마지막까지 보존해 나오는데 최고로 잘 보존한 나라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 조선입니다. 조선에서는 단일 민족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조상님들 대대로 제사를 올리면서 하늘에 제를 올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DNA를 성장시키고 있었던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1, 2차 대전을 마칠 때 인류는 30억 명을 남겨놓고 이 대한민국에는 3천만 명을 남겨놓고 그럼 이게 몇 프로예요? 1당 100. 이 뿌리에는 1당 100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뿌리는 3천만 동포로 시작을 하고 인류에는 30억으로 시작을 한 2차 공사가 들어간다. 1차 공사는 30%의 인간이 인류가 진화한 거고,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2차 공사 들어간 게, 이게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2차 공사를 했다. 그럴 동안에는 전쟁도 없고, 세계에 어마어마한 창 들고도 전쟁을 하고 죽이고, 다 죽어도 그냥 뭐 급판이었었는데, 이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서 이때까지 70년을 온 겁니다. 인류가 그동안에 우리가 선조님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식과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나라들을 전부 다 선진국을 만들 나라들, 중진국을 만들 나라들, 후진국을 만들 나라들 이런 거 정리를 엄청 잘해놓고 너희들 논리를 갖고 질이 좋게끔 일어난 자들은 아주 신앙도 조직이 크게 만들어놓고 그 논리가 모질한 자는 가다가 망해버리고 그 논리가 작은 거는 중간이 조직을 만들었고 그 논리가 쪼맨해도 논리가 되면 그래도 좀 이래 쪼맨한 조직이라도 지금 남아있고 안 그러면 전부 다 도태된 1단계, 2단계, 3단계 요렇게 다 이루는 거예요. 정부라는 것도 어떻게 해도 모질이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놨고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연구를 안 하니 정부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서 멈춰 갖고 있는 정부 조직이 다 갖춰져 있고 멈춰져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생산을 안 하고 조직이 해야 될 일은 뭔지를 몰라서 못 하고 종단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못 하고 키워놓고 가지고 힘만 가지고 정지되어 있고 기업이 성장을 해갖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지되어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정지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한 20년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밀레니엄부터 정지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정지돼서도 조금은 발전하겠죠.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멈춰서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깝깝에 미친다. 이렇게 누가?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내 할 일을 못 찾으면 얼마나 깝깝할지 미쳐 죽습니다.